예.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전에 그 니로 장착하고 연락을 한 번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네. 생각나가지고 한번 연락드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차는 아, 어때요? 차가, 네네. 뭐야, 저거, 니로가 제일 저거 한게 이제 그 휘발유에서 그 전기로 넘어갈 때 네네네. 뭔가 부하 걸리는 그런 게 있고 막 충격 그 뭔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거가 너무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 네. 니로를 저희가 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니로 차량이 네. 효과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 저것만 했어도 네네네. 그것만 해결된 것만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비도 네. 많이 좀 향상되던데, 니로는? 연비가 좋아지는데 네네. 이게 잘 나가잖아요. 또. 아, 잘 나가면 또 밝게 되지. 그래서 오히려 연비는 이제 신경 써서 하면은 떨어지는데 네네네. 또다잘 나가니까 밟으면 나가니까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완전 있으니까, DNA가 바뀐 것 같아요, 완전.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장착을 했더라도, 우리 걸 장착했더라도, 평상시 운전하던 식으로 운전을 하면 연비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힘이 좋아지고 잘 나가니까 좀 밝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밟으면 암만 해도 기름을 그만큼 더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그리고 좀 이제 있어요, 고속에서도 예. 부하 없이 그냥 쑥 밟히니까 그렇죠, 속력도 그렇죠. 잘 나고 네. 예전에는 막 소리만 크고 막안 나가고 말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힘이 딸려가지고 왕 소리만 나는 것 같고 차는 안 나가고 그랬었는데 잘 질주할 거예요. 막그막백뭐 아무튼 뭐 이렇게 속도 네. 나는 데에서 네네. 수치 변화가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아, 효과 많이 보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스피드 네네. 줄이게 돼요. 맞아요. 엑셀은 살짝만 밟아도 잘 나가니까 좀 미리미리 그래서 엑셀 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그 가라앉게 하는 그거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라파투,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그럼 고속 들더라고요. 중에서 이렇게 쫙 깔아앉아서 가는 맛이 또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네네네. 아, 요즘에 뭐 다른 것도 같이 하시나 봐요. 요즘에 너무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투자인데. 그렇죠. 소비자들이 다 힘들다 보니까, 저도 뭐 혹시 좀 어렵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짬나는 대로 예약제로 하는 부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뭐 네. 좀,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들릴게요. 들으세요, 사장님. 네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